그러니까 아, 대문 나가는 거예요. 대문 나가는 거.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나타났습니다. 다른 샤프트와는 다르게 이 G3 계열은 어떻게 샤프트를 말았냐면 이렇게 말고 똑같이 말고 또 말고 또 말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고 요만큼부터 다시 말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말고 말고 해서 아래쪽과 위쪽을 갖다가 겹쳐 말리게끔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가 더 두껍겠어요? 위아래가 더 두껍겠어요? 아, 당연히 위아래가 더 두껍죠.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. 제가 이제 똑같이 그립을 잡았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G3라고 그립이 돼 있죠.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 딱 잡았어.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. 여기에서 보세요. 위아래도 흔듭니다. 어때요? 흔들리긴 해도 뭐 보통인데? 근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흔들면 이거 보세요. 같은 무게 추잖아요. 아까 위아래가 지금 좀 두껍게 말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 쳐질 수 있는 우리가 골프채가 팍 해서 토크 때문에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좌우의 탄성만 받칠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좌우는 굉장히 흔들림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막 낭창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보면 여기서 아유 이렇게 쳤을 때 별로 힘 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150이나 나갈 스윙이잖아요. 근데 지금 몇 나가요? 뭐 거의 190 나가요. 한번 200 쳐볼까요? 아유 힘들어 뭐 이게 이렇게 툭 쳤더니 한 190, 한 3 그냥 이 옆만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. 사이드 블로 이렇게 쳤더니 이것도 한 190 정도 나가네요. 의외로 살살 치니까 자 또 자 이렇게 그랬더니 굉장히 이건 한 190 조금 넘었겠다 그죠? 그래요. 190 한 6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클럽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200m가 소원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지금 옥 선생이 칠 때 막 다른 클럽처럼 빡빡 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옆으로 뺐다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만 쳐요. 그랬더니 뭔가 휘청하면서 딱 때려주는 느낌이 있네. 그러면서 200이 딱 거의 나가네요. 199.8이 나왔으니까.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힘없는 분들이 여기에 딱 잡고 옆으로만 이렇게 치면 방향성 보세요. 방향성. 그리고 툭 쳤는데 200 나가잖아요. 200. 아, 이 힘이 없겠어. 이 힘이.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할 때 시니어 분들을 위한 클럽이다. 괜히 40대 분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클럽 사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분들 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어요.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날아가면 10m, 20m만 더 편하게 날리면 내가 골프가 너무 쉬워질 텐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요 정도만 때려도 이건 조금 덜 맞았는데 뭔가 옆에서 딱 때려주는 느낌이 있다니까요. 이렇게 때려도 196 한번 한 210, 220 쳐볼까요? 그럼 제 폼이 커지나? 그래서 이거 한 210 나가겠네요. 이거는 그렇죠. 208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힘쓰고 스냅 쓰는 것만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클럽이라는 거예요. 누구한테 얘기 못하지만 나는 그냥 사실 힘이 없어요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G3 실버를 쓰시면 돼요.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압니다. 저는 굉장히 이 젊은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중장년층의 회원분들이 오셔서 레슨을 받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.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뭔 줄 알아요.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골프를 쉽게 칠 수 있어요. 옥 선생이 지금 그라파이트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. 저는 스틸 단단하고 몸도 이만해가지고 그런데 부드러운 샤프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옥스윙몰 옥 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